네, 이번 시간에는 그 통신선 유도장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력선이 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통신선들하고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장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정전유도, 하나는 전자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이두 가지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유도장애를 막아야 되니까 전력선 측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통신선 측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렇게 나눕니다. 보시겠습니다. 유도장애는 두 가지, 송전선과 통신선이 접근해 있는 경우에 통신선의 전압 및 전류가 유도돼서, 그죠? 자, 잡음이 생기는 거죠. 통신선 장애라는 건 잡음입니다. 잡음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통화 품질이 엄청 나빠질 수 있죠. 만약에 신호다 그러면 신호가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유도와 전자유도가 있다. 고조파유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전유도라는 거는 상호 정전력, CMA에서 생기는 거고, 전자유도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생깁니다. 이건 한더더 보자면 더 보자면 정전유도는 영상 전압이 생겨서 생기는 거고, 영상 전압이 생겨서. 전자유도는 영상 전류가, 그렇죠? 영상 전류가 문제됩니다. 영상 전류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문제되는 거예요. 영상 전압이나 영상 전류가 문제가 돼서 발생이 생기는 건데, 그죠? 영상 전류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 유도 장애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고조파유도는 고조파 유도 때문에, 고조파 때문에 생기는 잡음. 고조파가 생기면 어차피 그 파형이 깨지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잡음, 노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런 유도 장애 때문에 통신선에 장애가 생긴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보호 계정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정전유도는 영상전압과 관계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상전압 관계 있고, 길이와는 무관합니다. 병행 길이와는 무관하고. 자, 정전유도가 뭐냐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어요. 전력선과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력선은 여기 안에 전압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전력선에 인가되는 전압이 있잖아요. 인가 있고, 전선과 전선 간에 상호 인덕턴스가 있고, 상호 정전용량이 있고, 여기 대지 정전용량이 있습니다. 대지정전용량. 선과 대지 간에. 물론 여기도 대지정전용량이 있죠. 있는데, 이런 건 무시하고. 여기에서 요 전압에 의해서, 요 전력선에 있는 요 전압 때문에, 여기 전기가 유도가 되는데 얼마 유도되느냐, 여기 전압이 얼마 유도되느냐, 이 제로가 CS 플러스 CM분의 CM의 인가 전압, 요 전압을 잃어보면, 요 전압에 대해서 요만큼의 작지만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이게 대지간의 정전용량이고, 그렇죠? 이거 상호 정전용량이 CM이 있어서 상호 정전용량이 CM입니다. CM. 이것 때문에 생겨서 전력선의 전위에 대해서 요만큼 나눠서 정전 유도전이 생긴다. 영상 전압도 생긴다. 영상 전압. 길이가 없으니까 길이는 거기 없고. 이 삼상 유도 전압을 구하면, 이렇게 돼서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중성점 잔류 전압입니다. 중성점 잔류. 이건 그 중성점 잔류 전압인데, 중성점의 잔류 전압을 구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삼상이 연가가 됐다면, C가 똑같으면 이게 절대 생기지 않지만, 연가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만한 전압도 생깁니다. 이게 지금 다르니까. CA, CB 똑같으면 이게 0이니까 관계없는데, 이게 아닐 때는 이만한 전류가, 이게 상전압이잖아요. 이 전압에 대해서 이만큼이 또 중성점의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영상 전류가 생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영상 전압에 의해서 영상 전류가 흘러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유도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전자유도는 상호 인덕턴스하고 영상 전류의 관계시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류가 흐르게 되면, 통신선이 있으면 여기에 유도된 전류 있어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영상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호 인덕턴스 M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건 통신선과 전력선이 병행 길이가 얼만큼 병행하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건데, 요식을 이제 구한 사람이 이제 카슨 폴라 체크예요. 카슨 폴라 체크라고 해서, 폴라 체크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이걸 정리를 합니다. 해서 카슨 폴라 체크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뭐 이런 식들이 나오죠. 기도 전류 나오는데, 전자유도 전압이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여기 오메가 M이 있고, 있죠? 상호 인덕턴스도 상호 임피턴스가 되죠. 임피턴스. 그 길이에 비례하고, 삼상 전류가 만약에 평형이 제로니까 안 생기는데, 평형이 안 생기면 영상 전류 사업에 세 비례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영상 전류가 관계되고, 그죠? 영상 전류가 관계되고, 유도 전압이 생긴다.
병행 길이, 그 다음에 3배 영상 전류과, 기호도 전류, 실학 전류, 이게 다 통하는 얘기인데, 이 상공인덕터스에서 생긴다. 그죠? 그래서 기호도 전류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전력선이 있고, 전력선이 이렇게 가는데, 통신선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간다면 이 거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뭐 이렇게 통신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병행 길이가 되느냐? 여기야 뭐 관계 없는데, 여기는 제일 긴 거리 있고 제일 짧은 거리 있잖아요. 짧은 거리에 있어서 요걸 AB라고 하면, 이제 B1, B2라면 평균 값을 구해갖고, 자, 평균 값을 구해서 전체 길이를 L1, 자, 여기 L11입니다. 전체 길이를 나눠갖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지질계수가 들어가갖고, 지질계수 산악이나 뭐 이런 데 평지에서 지질계수 있어서 정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유도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전압. 그러니까 이게 병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이죠. 이건 이제 카스플라체크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신선에서 우리가 뭐 그 전기 철도를 한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통신선 유도 장애에 대한 대책을 정할 때 아까 그 수식을 써서 이격거리가 항상 일정하지 않지만 벌어져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라도 전체 수준에서의 유도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유도 장애 방지 대책은 이렇게 전력 선측 대책 나누고 그다음에 통신 선측 대책 나누는데 일단 전력 선측 대책은 통신선과 이격거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그래서 법규에 가보면 이것이 얼마냐면 이제 일단 2m 이상은 해야 돼요. 2m 이상. 2m 이상은 떨어뜨려라. 그래서 항공인덕턴스를 작게 해서 이걸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선류정수 평형 때문에 연가를 시켜요. 연가. 연가를 시켜서 그럼 이제 중성점 전이도 없어지고, 그죠? 잔류량 없어지고, 뭐, 연가를 시키면 일단 선류정수 평형 시키면 많이 줄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쓰는 거죠. 케이블 쓰면은 뭐, 전자도 한 50% 정도 줄죠. 이제 케이블 썼을 때. 케이블은 어쨌든 간에 전자장애가 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소리터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건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소리터를 채택을 하면 지락전류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전자도가 바로 죽어요. 지락전류, 영상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장회선을 고속도로를 차단해갖고, 이런 기류를 좀 빨리 끊는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격거리를 크게 한다는 거라든지, 수직 배치한다든지, 선류정수 평형 연가를 한다든지, 소리터 방식을 채택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차폐선을 씁니다. 차폐선은 이제 그 다음에 할 거고죠. 네. 그 전력선수 대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고저파의 발생은 델타계선을 억제하고, 통신선 교체를 직각으로, 통신선이 있을, 전력선과 통신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배치하면 이게 영향이 제일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폐선을 시설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차폐선 시설하는 걸, 이건 전력선 측 대책일 수 있고, 통신선 측 대책일 수 있는데, 유도장애를 한 절반가량 감소시키고, 30 내지 50% 감소시켜야 돼요. 뭐냐면, 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가짜선 하나 이게 묻는 겁니다. 차폐선 놓는데 그럼 이렇게 유도되는 것이 이제 전력선과 통신선에 유도되던 것들이 요거 이제 유도되느라고 이 전류에 대해서 이쪽에 전류를 나눠 가니까 이게 굉장히 여기 유도장이 줄어드는 건데 이 차폐선은 전력선 측의 대책일 수도 있고 또 통신선 측의 대책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쪽에 가까이 붙느냐 중요한데. 전력선 측에 가까이 둘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차폐계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통신선 측 대책은 통신선 쪽에서는 일단 배류 코일이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배류 코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통신선에 전기가 들어가는 걸 막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건 흡수를 하는데 이 들어간 전기를 어디든가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어디가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가도 다시 못 들어오게 막는 이 배류 시설을 잘하는 거예요. 배류시설에서 전기를 불러서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넣어서 구간 분할시켜서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줄이겠다는 거고 연피 케이블 마찬가지입니다. 연피 케이블이라는 게 이제 껍데기가 납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잘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연피 케이블. 쉴드 선을 굉장히 그 금속선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이걸 여기서 유도를 좀 잘 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상공인덕턴스가 좀 떨어집니다. 사실 연피 통신을 씁니다. 케이블 쓰면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이거 쓰면 상공인덕턴스 M 값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해서 성능이 우선 필요기를 성능이 우선 걸 써서 전기가 유도 전압을 좀 줄여준다든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배럴코일하고 성능이 우선 필요인데 이런 걸 써서 좀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절연을 좀 높인다든지 교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부수인 겁니다. 어쨌든 배럴코일하고
이제 석유선 피력기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차폐선 들어갈 수 있는데 차폐선은 전력선 측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일단은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중성점 전위에 가는, 이게 중성점 전위에 가는 건데, 자, 그림에서 같이 비상시상의 대지정전 용량이 각각, 요거 12, CC, 이제 C가 이제 들어와 있고, A상의 정전 용량은 없습니다. 없고, 선관전압이 V라고 했을 때, 선관전압 V라고 했을 때, 이때 중성점과 대지 사이 잔류전압을 구하라. 중성점과 대지, 이 중성점과 대지 사이 잔류전압이 얼마 걸리냐. 요 전압이 얼마나 걸리냐는데, 요 전압을 구하기 위한 식에서, B상과 C, 12랑 CC가 똑같았으니까 이게 0이죠? 0이잖아요. 12, CC 똑같다 그랬으니까, 많았으니까. 그 다음 요것도 말이죠. 12, CC 똑같으니까 집어넣으면 말이죠. CA가 없으니까 요것도 0이죠. 요 0이잖아요. 요 0이고. 그 다음에, 요건 둘 다 C고죠. 요 C가 없다니 없어지면 C가 더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BC가 똑같다니까 GC가 되고 요거 없어지고죠. 없어지고 계산을 하면 결국 이거 됩니다. 요 C 약분 시키면 전압이 요만큼 걸리죠. 요 정도 전압이, 인간 전압이 요 정도가 요 중성점에 여기 걸린다는 거죠. 이 전압에. 예, 연가가 충분히 돼서 CA와 CB와 CC가 똑같다면 이 전압이 없다는 거예요. 중성점 전위가 없으면 이제 영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기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기유도 전류의 용어가 있어서 전력사고 효과 용어로 대지기로 하는 전력 공급선의 단일 도체 흐르는 전류니까 뭐냐면 유도된 전류라는 거죠. 원래는 이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전력선에 의해서 기타 등등의 유도되는 전류를 이제 기유도 전류라고 한다는 거죠. 유도 전류 중에 하나죠. 일선 제약 시 유도에 의한 영향 중 여러 가지 전류에서 유도되는 모든 전압을 합쳐서 따지는 것들이다죠. 그다음에 전화에서 생기는 유도 전압과 같은 값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유도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 때문에 결국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통신선의 잡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자 이런 겁니다.